오사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리스트. 우리는 목포 터미널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 가는 직행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약 35분 정도를 달려 간편하게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소소하지만 행복한 여행을 만드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보기로 했다. 첫 번째, 가장 친한 친구와 떠날 것, 체크. 몇 시간의 비행 후 우리는 오사카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일본의 카페 거리로 유명한 나가즈키초 거리 구경, 체크. 정처 없이 걷다가 분위기가 좋은 한 카페에 들어갔다. 일본 카페에는 커피와 밥을 함께 판매하는 곳이 많았다. 진짜 일본 가정식 먹어보기, 체크. 일상적으로 그들이 먹는 밥을 먹고 로컬스러운 공간의 분위기 속에 있으니 진짜 그들이 사는 일상을 조금 더 느껴보고 싶어졌다. 카페에서 수다 떨기, 체크. 동네 서점 구경하기, 체크. 음반 가게 구경하기, 체크.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가득한 우리만의 오사카 여행이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다음 날, 기차를 타고 교토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교토 아라시야마. 기차로 약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다. 오사카를 일본의 부산이라고 부른다면 교토는 경주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일본스러운 거리 곳곳을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위해 자전거를 렌탈했다. 푸르른 풍경, 맑은 공기, 왠지 들뜨는 기분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렸던 그때의 정서와 상쾌함은 아마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 자전거를 세우고 깊숙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치유되는 풍경.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기, 체크. 그날의 교토는 무척이나 푸르렀다. 초록색을 좋아하는 친구와 나는 그곳으로 오래도록 걸었고 조금 유치하지만 꽃밭에 들어가 민들레 호시를 꺾어 호호하고 불어보기도 했다. 치쿠린 대나무 숲 산책, 체크.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해외를 갔다고 꼭 특별한 장소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즐겨했던 여가활동을 외국에서도 그대로 경험해보는 것. 어쩌면 실패 확률이 낮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행이 완성될 것이다.